이야! 이 유황돼지 널 정복하고야 말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힙합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가마솥에 고기를 구워 먹으러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오늘 가져온 고기는 상등 고기전이라는 곳에서 고기를 갖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고기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가 또 유황돼지랑 또 무항생제 돼지를 보내주셔가지고 맛깔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올리브오일을 좀 두르자. 도마호크는 뼈등심이라서 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지, 이거지. 이야. 와우! 이거지, 이거지. 이 시즈닝을 좀 뿌려볼게요. 삼겹살도 같이 구워보겠습니다. 고기 질이 탄력이 좋은 게 느껴진다. 와, 이거지, 이거지. 이야! 김치도 같이 함께 구워 먹으려고 묵은지로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와, 이거 끝판왕이야, 끝판왕. 비주얼 끝판왕이다. 진짜 모닝, 역시 아침 모닝 고기지. 모닝 고기. 근데 힘들어 이거. 이게 아, 이게 손에 손이 아프다 여기. 맛있는 크기로 잘라줍니다. 나 왜 이렇게 신나지? 여러분 이거 먹어볼게요. 돈마크 잘 먹겠습니다. 와, 안 질긴데? 너무 맛있는걸? 아유, 끝장났다. 왜 돈마크가 뼈등심이라서 이게 좀 퍽퍽할 수 있는 부위거든요? 너무 촉촉한데? 와, 아까 그거 시즈닝 뿌리기 좀 잘한 것 같아요. 시즈닝이 한몫하네. 삼겹살. 와, 삼겹살 너무 맛있는데? 맛은 혀에 닿자마자 느껴져요. 삼겹살 너무 좋아. 이제 믿고 먹어도 되겠네. 김치도. 아, 여러분, 김치 꼭 같이 구워주세요. 너무 맛있다. 저 요즘 생 고추냉이 먹어요. 요즘 날씨가 약간 야장 이런 날씨라서 여러분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 그런 감성 있잖아요. 저 요즘 오랜만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이렇게 날씨도 도와주고 너무 좋네요. 고추냉이를 살짝.
회보다는 나는 고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고추냉이가. 이렇게 김치랑 같이. 봐봐. 유황돼지가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흔치는 않은 돼지인데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육즙도 많고 너무 맛있어. 이거 돈맛 근데 진짜 담백해요. 돈까스처럼 고추냉이 올리고 와. 와, 진짜 여름이다. 마늘, 너 마늘 사랑해. 선배님 반응이 더 웃겨가지고. 아니, 실수로 목살 한번 구워봐야겠다. 아, 아까 김치를 올인하지 말걸. 오케이. 2단 엽차기. 갑니다. 맛있다. 더운 게 적응이 됐어. 그래. 자, 여러분, 이제 목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살은 요렇게. 3, 2, 1. 이야, 소리 좋다. 빛깔 좋아요. 훌륭해요. 얘가 진짜 맛있게 구워졌어. 나 좋은 방법 생각했어. 여기다가 고기를 볶듯이 구워버리는 거야.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고기 질도 너무 좋고 이 유황돼지 널 정복하고야 말겠어. 이거 목살에는 이번엔 청란젓과 명란젓을 준비했어요. 도망가지 마. 뚱땡이 살부터. 아, 뜨거워. 맛있어. 이것도 장난 아니다. 이번엔 고추냉이를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두 점. 너무 맛있는데? 명란을 너무 큰가요? 커도 좋아. 별로 안 짜더라고. 이렇게 해서 아, 명란이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 고기가. 좋은 걸 한 번 더. 지금 약간 휴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청란젓이랑 먹어봐야지.
야, 얘도 맛있어. 오, 얘 너무 식감도 좋은데? 쫄깃쫄깃? 고기랑 젓갈이 너무 잘 어울려요. 난 이런 비어있는 부분이 좋아. 고추냉이 와다다다 올려서. 이게 찐이다. 요 부위가 제일 맛있는 거 알죠? 기름 반, 살코기 반. 요 비계가 탱글탱글해. 무항생제라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창란젓이랑도 너무 맛있네요. 마지막 고기입니다, 여러분. 떠나보내야 해요. 잘 가. 안녕.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봤는데요. 상등 고깃단에서 저처럼 택배로 제품을 받아서 먹을 수도 있으니 무항생제이면서 유황 돼지고기라서 육질도 쫄깃쫄깃하고요. 육즙도 풍부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